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기 전에서 디스부터 하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이거는 특별히 중요하대. 왜냐하면 몇몇 그들이 뭐 할지 몰라 인터랙티브이다. 뭐지? 상호작용할지 모르죠. 프리스크립션 메디케이션과 프리스크립션이 뭐죠? 프리스크라이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처방전이야. 미리 글 써주는 거 처방전의 양, 그 메디케이션과 또는 약이 할지 모르죠. 다른 건강 문제를 누가 보겠고 만약 네가 테이킹하거나 또는 고려하고 있다면 비타민 서포먼트 뭐라고 하니? 비타민 그 보완제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비타민 약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는 뭐 해야 돼? 이 주제는 이죠. 유시도 뭔가 하면 안 돼. 이것도 또 답을 줬네. 시간이 있어야 되죠. 어떤 시간? 확실하게 할 시간이죠. 그것이 이로운지 너의 건강에 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를 확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 보고 그 비타민 보, 그, 뭐 비타민 뭐라니? 비타민 보충제? 비타민 보충제 함부로 먹지 말라는 얘기지. 자, 1번 중요성. 네, 뭐하는 중요성? 처방전 약을 내 정기로 먹는 중요성.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필요성. 의사에게 물어보는. 뭐하기 전에? 비타민 먹기 전에. 괜찮네, 이것도. 네. 3번, 중요성. 적절한 식단의 중요성. 우리 건강, 이것도 아니고. 위험인데 어떤 위험? 더 높은 양의 비타민을 먹는 위험. 뭐, 내가 추천된 것보다. 이거 냅둬보고. 가능한 상호작용. 비타민과 처방전 약에. 이것도 내부 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답이 2번, 4번,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있니? 틀렸니? 몇 번 하고 틀렸니? 4번 하고 틀렸어? 그럼 2번이라는 얘기네? 왜 4번을 선택했어? 4번을 다시 볼게. 다시. 빈칸 문제는 아니잖아. 위험인데 어떤 위험이야? 더 높은 양의 비타민을 추천된 것보다 더 많은 걸 먹는. 이게 양이네, 양 관련된 거네, 그치? 답을 알고 보니까. 양을 좀 조절하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비타민 먹기 전에 좀 알아봐라는 얘기를 들어가는 것 같고. 그치? 네, 일단 위로 가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해볼까? 비타민 보충제는 그것은 뭐 할 수 있어? 캔디 코스를 비용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먹는 것이 종종 만드는데 우리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 우리가 하고 있다고, 뭐 하고 있다고, 옳은 것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죠. 뭘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불행히도 언어적으로 많은 연구가 나타내기를, 맨날 연구가 나타내는데 주제야 뭘 나타내냐면 이 보충제들이 항상 이롭지만은 않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치? Worse yet, 더 안 좋게, 보충하는 것, 뭘 가지고 보충하는 것, 특정한 비타민을 가지고 보충하는 것은 야기하는데 뭘 야기하는 거야? 해를 야기하는 거죠. 몇몇 사람들에게 비타민은 제공하는데 뭘 제공해? 중요한 건강 혜택을 제공하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어떤 건강한 사람들, 추가적인 비타민을 건강한, 먹는 사람들, 뭐로써, 보험 정책으로써,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 건강해지려고. 먹는 사람들은, 무리한 안 좋은 식습관에 대한 그 사람들이 아마도 실제로 증가시킬 텐데 위험, 뭐의 위험?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어떻게 너 알겠니? 무엇이 너에게 알맞은지? 이 주제 문제에게 Best Way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렇죠? 확실하게 답을 줬네. 그래? 답을 쉽게 맞췄겠네. 최고의 방법, 근데 뭐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하는 거야? 너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최상급으로 주제 표현했죠. 알려라 너 의사에게 네가 먹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라. 비타민 보충제를. 이것이 특별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